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요. 네, 최음님, 조빵이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조금주님, 사랑된 이별님, 고민시님 안녕하십니까. 네, 권중희님, 김지우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하시자님, 알로에님 반가운 현상이죠. 백두산 천지 장원학시TV님, 김성철님, 송학익님, 네, 김지우님, 강동중님, 하하호님, 네, 반갑습니다. 가가님, 황금알님, 안녕하세요. 네, 인생 거기서 거기님, 안녕하세요. 이, 천공 잡는 귀신님, 오늘 천공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병환님, 인대중님, 정영애님, 이경태님, 안녕하십니까. 들국화님, 정요한님, 순종의 삶 사는 영철님, 써니님, 김혜라님, 이현주님, M님, 네, 대한민국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규규형님, 봉황님, 네,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와,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지훈형님, 고인사님, 무무님, 운봉님, 김선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부의 서승만, 우리 개그맨이 나오십니다. 국민대 앞에서 김건희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던 분이죠. 1인 시위. 서승만 씨 스튜디오 초대해서 어떤 생각을 요즘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서승만 씨 3부에 나오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코멘트 뉴스, 코멘트 뉴스 오늘 좀 몇 가지 짚을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민의 믿습니다. 김영민 이사장님. 네. 김영민 이사장님이 이 전광훈이가 일본 가서, 아, 미국 가서요. 무슨 로비 계약을 체결했대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문제 갖고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체포동의안은 이번에 부결될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이후의 전국, 이것이 문제인데요. 언론과 이 속칭 비명계입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데 종천, 여러 그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의원들이 언론에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서른 의원도 해당되겠죠. 언론이 상당히 그걸 장을 만들어주는 것인지요. 상당히 극소수의 인원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그 이유가 포스트가 문제. 포스트 체포동의안 전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또 영장을 칠 거라는 거죠. 그분은 검찰이 영장 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냥 듣는 얘기인가요? 검찰과 뭐 선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예.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때는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 포스트 체포 동의안 이후에 전국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언론에서 대서 특필합니다. 그냥 그 얘기를 안 써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 언론과 검찰만의 유착인 줄 알았는데 이 언론과 그리고 그분들과의 유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분이 정치 그만두신 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치라든가 국회 정치에 관여하시는 분인가요? 가끔가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걸 언론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인가요? 네, 김영민 이사장님 모시고서 이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충호님, 네, 운봉님, 네, 제가 사이다라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영애님, 김철민님, 진심으로 응원한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국화님, 하시자님, 네. 자, 코멘트리 뉴스. 아, 그리고 우리 저,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 그리고 또 김봉신 대표가, 이 국민 삶의 질에 대한 2022년 보고서가 나온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커뮤니티에도 공개할 생각인데요. 국민 삶, 우리 국민 삶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좋아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좋아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작년 윤석열 집권 1년 동안 어떻게 피폐해졌는지 우리 김봉신 대표께서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번 주의 키워드, 어제의 키워드도 보면서 여론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봉신 대표가 2부에 출연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1부로 저희들 코멘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천공과 이문정 검사 얘기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좀 얘기를 좀 한두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천하람입니다. 개혁보수를 얘기하는데요. 어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천하람이가 총선 시에는 대통령 공천을 수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 참 처음 봅니다. 네. 한동훈을 강남 출마시키겠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네. 대통령이 명단 써서 내려보내면은 다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지지율을 좀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공천은 상향식 공천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찍어 누르면은 다 공천해 줍니까? 지금 당신을 뽑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뭡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공천 안 합니까? 똑같은 얘기죠. 뭐 김기현 후보나 천하람 후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위장된 개혁보수다. 저는 이렇게 오늘 천하람 후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뭐 언론에서 뭐 천하람 뭐 돌풍이 든다 뭐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본질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강남에 출마하도록 하겠다. 공천을 자기가 합니까? 당대표가 공천합니까? 공천도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검사들 TK 지역과 부산 PK 지역에 박을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달달달 떨 겁니다. 예, 공천은 쉽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서 신당 차리세요. 네. 자, 22일 날 닭계 심야의 날, 여러분 무슨 알죠? 시네마현에서 118주년 다케시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경찰 800명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 시대에 고종 황제 시절에 이미 독도는 우리가 점령해서 참 대한제국의 땅인 것을 우리가 선포했죠. 이미 그 이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차지해 버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한 것이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다시 대한민국 영토화 됐습니다. 연합군이 그 일본 거기서 몰아낸 것이죠. 자, 22일 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어질 때 그날 동해상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독도 150km 지점에서 한국군과 일본군의 연합 군사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잘합니다. 참 열심히 잘합니다, 윤석열 정권. 작년 11월 6일 날 한국군이 자이대 관함식에서 우길기에 경례했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해군들이. 또 얼마 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외교부의 제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친일 정권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 하여튼 4월 달에 일본이 뭐 초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G7 강제징용 해법을 더 한국 정부가 내놓으면 초청하겠죠. 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 어느 정도 각도로 인사하는 참 봐야 되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오욕과 굴욕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구한 말에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고 왜가 왜라 그랬죠. 남산의 왜 부대인데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여러분? 자, 천공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천공 계속해서 뭐 수사한다 그러는데요. 뭐 어느 정도 수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대통령실이 천공을 대신해서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했죠. 저 우리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김종대 전 의원 고발해서 경찰 수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 회고록을 냈는데 어디서 들고 일어났냐. 군 방첩사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사 비밀, 군사 기밀보호를 뭐 위반했다나요? 여러분, 군 방첩사가 민간인을 수사하는 거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전두환 시대에 보안사가 생각납니다. 대놓고서 이제 과거의 보안사가 부활하는 겁니까? 네. 우리 부승찬 전 대변인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날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근데 직접 해단장인 천공, 천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남영신 총장이라든가 거기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수사할 필요 없습니다. 천공 불러다 놓고 수사하면 너 왔니 안 왔니 물어보면 돼요. 네? 안 왔다고 발뺌하면 네 알리바이 되라. 정확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왜 천공을 수사 안 하시는 겁니까? 아, 천공이 무섭습니까? 천공이 두렵습니까? 천공은 취해 법권에 살고 있습니까? 그 용산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 거기는 취해 법권 지역입니까? 참네. 그리고 또 동행했다고 하는 윤핵관 의원, 지금 모 의원이라고 다 떠돌고 있죠. 어, 이 사람도 불러야죠. 불러서. 거 있었느냐, 천공이 있었느냐, 없었냐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공개 수사. CCTV 보존기한은 30일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국방부 외부에 있는 CCTV는 보존기한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내부에 있는 이 군사 기밀이라든가 군사 보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CCTV가 30일이라는 것은 발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네? 보존기한 훨씬 길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방위 소속 의원들, 이 내부에 있는 CCTV 필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국방부에게. 네? 삭제하기 전에 빨리. 그리고 삭제해도요. 워낙 요새 기술이 놀랍습니다. 포렌식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천공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천공이 부적 흔들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공이 누구한테 얘기할까 봐 두렵겠죠. 나를 건드려 감히. 천공의 휴대폰 위치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위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얘기는 천공은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참 뭐 하나하나 예 다 아, 도대체 천공은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예? 천공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불러서 따지십시오. 천공 관련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에 가지 않은 문제. 또 우리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역시 159명이 희생됐을 때 이태원 참사. 시청 앞에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매일 갔죠. 영정도 없고 그런 곳에 국화꽃만 무성한 데 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영부인론까지 그 무슨 정법시대인가 해서 얘기했죠. 영부인이 외교해야 된다. 영부인론. 그 다음부터 또 김건희 여사는 돌아다닙니다. 천공. 또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 천공의 유튜브를 대통령 내외가 부부가 자주 본다는 얘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자, 천공 사무실은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우리 백은정 대표께서 거기 가서 이놈아 너 나와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천공이 최근에 또 해프닝 한번 있었죠. KT가 운영하는 지니TV에서 천공 출연 방송이 편성됐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철회했습니다. KT입니다. KT 여러분. 네. 천공의 제자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자, 이 무슨 짓을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지 모르 각종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천공을 만나기 위해서 유력자들이 재벌이라든가 유력자들이 줄을 섰다. 일정이 빡빡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 우려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뭐 이 사람 잡혀가 감옥 가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국정이 국가가
엉망이 될까봐 역술인과 주술인이 지배하는 국가가 혹시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뭡니까? 21세기 한국 현대판에 희한한 광경과 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한심할 뿐입니다. 자, 우리 이문정 검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정 검사 강제 퇴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3월 2일 날 대검에서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3분의 2 의결이 되면은 퇴직됩니다. 이문정 검사는 검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문정 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검찰 비리 내부 고발한 분이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용기를 우리가 쉽게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낫죠. 순종하고 검찰 패거리, 검찰 카르텔에 소속돼서 그 위세와 칼춤을 휘두르면 되는데요. 이문정 검사는 검찰 부패와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부 고발을 했던 분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걸고 뛰어다니 용기 있는 검사죠. 검사의 치부를 드러낸 분입니다. 정의로운 검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교수들께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종원 연세대 교수 그리고 김영인 인하대 명예교수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문정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탄원서를 지금 서명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오늘 천공과 이문정 검사 그리고 역시 천하람 개혁보수라 그러는데 역시 천하람, 천하람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을 강남에 공천 주겠다고 한 천하람, 예, 국민의힘 당원들 열심히 잘 찍으십시오. 자, 이 얘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앞서 말씀하신 네. 거를 제가 조금 네, 좀 예, 예. 덧붙여보자면 예, 예. 개혁보수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다만 유려하게 포장된 기회주의 보수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들 무슨 언론에서 뭐 천하람 돌풍이다 몬풍이다 그랬고 네, 글쎄요. 짜고 치는 데는 대단해 하여튼. 그 뭐 저기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돼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 정도지 뭐. 아. 천하람 씨 뭐 근본이 뭐 다르겠습니까? 네. 저는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뭐 안철수 좀 앞섰어요? 그 사람이 여론조사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약진한대요. 그 약진에도 그 여하간 지금 전당대회 흐름,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에서는 1, 2위가 바뀌었고 점점 2위였던 안철수가 빠지고 있다. 이 빠지고 정도가 있죠. 그 유의미한 그런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이 치고 올라가고. 예, 그렇죠. 예, 황교안이 계속 1위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뷰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예. 아니, 지금 용화대라고 부릅니다. 기자들은. 예. 용화대라고 불러요. 예.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용화대에서 낙점한 네. 그 김기현 후보를 이렇게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오. 뭐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퇴하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놔도 돼요,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 놔둬요, 용화대에서? 그게 이제 바로 이게 뭐예요? 주안점인데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우리 저 서울의 소리에 네. 많이 출연하시는 정대택 회장님. 아, 정대택 회장님. 이분이 사실 그 피의자 김건희와 고위 검사 윤석열이 동거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독직 직을 더럽혔다. 검사직을 더럽혔다. 해서 윤석열을 징계해 달라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그게 까였어요. 네. 법무부.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었는데 네. 그쪽에다가 징계를 요청했는데 아, 그때 장관이 황교안이었어요? 네, 그때 법무부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네. 정대택 선생한테 그 윤석열 검사를 징계했다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동거했다는 거.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동거한 것과 관련해서 직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징계가 된 걸로 정대택 선생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그걸 동거가 뇌물로 본 건가요? 일종의? 뇌물이죠. 네.
뇌물이라고 하는 건 이 비단 돈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특정한 선물이 아니라 네. 그 오감을 그 이른바 만족시킨다고 네. 하면은 다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법률가들 말씀이 그러한데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정대택 선생은 이거는 윤석열의 그 부당한 동거에 따른 부당한 뇌물수수에 따른 징계권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관보를 보니까 엉뚱한 게 나와요. 뭐라고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네. 그 뭐 그거 아닌 복직은 단계. 아니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황교안 총리인가 아마 그때 대정부 지지를 받았는데 윤석열 그 당시 검사 네. 그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수사 때문에 불이익을 준 거 아니냐, 예. 징계한 거 아니냐, 그 징계가 있었으니까 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총리가 그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다라는. 네, 그러면 독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아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그 이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들의 캐비넷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 황교안도 윤석열의 캐비넷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 의문이 또 들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이런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X파일을 최초로 만든 데가 황교안 캠프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자가 물어보기도 했죠. 네. 이에 대해서 뭐 황교안 그 당시 후보는 뭐 조금 부인 쪽에 기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김기현의 울산 KTX도 막 제기하고 말이죠. 그렇죠. 사실 만약에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제기했다고 칩시다. 안철수 그냥? 그냥 유난연대란 말을 했다고 그렇게 짓밟았는데 그 김기현 후보를 그렇게 상대로 디스를 하면은 가만뒀겠습니까? 용어대에서? 황교안은 공안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은 특수부 출신 검사. 네네네. 좀 다르겠죠? 검찰 내부에서, 뭐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 사이에 갈등 기류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어쨌든 그 황교안은 우습게 보이겠죠 윤석열을. 야 이놈 많이 컸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과거에 공안부가 최고였지. 그렇죠. 검찰에서. 박근혜 정권 때 특히 예, 그랬고요. 뭐 본인 자신이 전성 시대의 그 주역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권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얘기인데. 네. 이 성대 출신들이. 아 황교안이가 성균관 대학이. 예 그렇죠. 이 서울대 출신에 대한 상당한 어떤. 견제 심리, 피해 의식 이런 게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법조계에서 예, 검찰 예. 내부에서 예. 그래서 좀 더 그 뭐랄까 권력지향적이고 박근혜 정권 때 성대 출신들이 굉장히 맞아, 잘 나갔어요. 성대 라인 쫙 있었죠. 성시경 라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성대 출신, 시는 아마 고시 출신, 경은 경기고등학교인가요? 여기서 예. 이제 고시 출신인데다가 그 성대 출신이고 경기고 출신이 바로 아 경기다 또 경기고등학교 그 저 동기가 저 사람 아닙니까? 이종걸 의원과 노회찬 의원 노회찬 선배 네 노회찬 의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맞아요. 수감된 피의자 대 검사로 이제 만났나 봐요 검사실에서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 교도소 있을만하냐 했더니 아 구치소 있을만하냐 했더니 노회찬 의원이 아 뭐 따뜻하다 요즘 구치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때 황교안 검사가 그게 문제다. 아니 범죄자들이 감옥 들어갔으면 좀 춥고 고달파야 되는데 너무 따뜻하니까 이 교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가 한번 들어가 보지. 정말 참 재밌는 양반입니다. 참다. 아니 위에서 뭐 어떻게 지금 춥냐 뭐 이런 거 물어본 줄 알았더니 그 상대방을 위하는 차원에서 보았더니 그 저기 매기는 말이었어요. 자기 동기동창인데. 예예. 예.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참. 어쨌든 저 황교안. 재밌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아, 예, 아 저는. 그 예. 어차피 어대현이죠. 아니, 그럼요. 네. 김기현이 됐는데, 황교안 역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게 사안을 간단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오. 현장에 가서 직접 수사도 했고요. 거기 가서요? 예. KTX역 가고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수사도 했고, 그래서 야, 김기현은 그 황교안 지금 후보 말대로 예. 당대표가 되고 총선되면은 네. 야, 그 저 울산 KTX 라인 스캔들 때문에 고생 좀 하겠구나. 지금 한 20일 남았나요? 전당대회가 아직? 네, 3월 8일이니까. 근데 그 사이 변수는 없을 거예요. 저 당에서 뭐 지금 네. 윤석열이 콕 집었는데 그 네. 어떻게 그거 뒤집힐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되면은 야당으로서는 김기현이 비위가 없어도 참 총선 가도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텐데 네.
그 게다가 비위가 있는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참 땡큐 할 만한 일이죠.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예. 후보가 총선 되면은 민주당 언론에서 막 이렇게 비리 당대표라면서 손가락질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필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패할 거라고. 어떻게든 결선 투표 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아, 어쨌든 이제 황교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글쎄요. 2등, 3등 없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아니, 3등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황교안이. 대단하네.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책임당원들 하기 때문에 예. 이 일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예. 책임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좀 달라질 수 있다. 왜냐 조직 동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로는 뭐 그 총선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뭐 그 인식은 뭐 당 안이나 밖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세론은 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용화대가 콕 집었는데 어떻게 이걸 엎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당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단 용화대가 넌 안 돼라고 하면 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넌 안 된다라고 지목당한 사람 보고 김기현 지지! 가가지고 또 지지 선언도 하고 야 이게 참 이 당은 말이죠 네. 그냥 뭐 인격과 자존심을 다 그 탈착해 놓고 정치를 예. 해야 될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예. 처음에 이제 그 누구야 천하람이가 위장된 개혁 보수라 그러셨는데 네네네. 자기가 뭐 한동훈 공천을 뭐 해주겠다 대통령이 예. 뭐 써서 내려보내면 자기가 다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는 예. 그리고 이준석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근데 이제 이준석하고 천하람 사이에도 뭐 달라요, 아주 어떤 두 사람이 일체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천하람도 천하람 나름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준석이 마냥 지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 안에서도 안티가 많고 그러니 네. 그 지금은 좀 확장적 그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가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하고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짜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준비된 주제 하기 전에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아 예예예 예, 예. 5분 정도 이렇게 예. 딱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할까요? 예예예. 예, 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또 했죠. 네네네. 뭐 깡패다 뭐 갖고 네. 뭐 이제. 뭐 얘기를 아주 강하게 싸우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말만한 건 아닌데 그 같은 센 말만 딱 네. 이 더블 코테이션을 달아가지고 예. 보도하는 게 언론들이죠. 예. 예. 그러나 그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 정도 얘기 듣고도 대장동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저는 아니,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네. 그 경기도지사일 때 대권 주자로 나서기 힘들 때도 그 시점에. 그 책을 냈어요. 이재명 관련한 책을. 그랬나요? 예, 그래서 네.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걸 범죄 사안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예, 그래서 전 뭐 구속영장도 네. 굉장히 저 법률가들한테 웃음을 사더라고요. 맞춤법 예. 틀리고요. 맞춤법 아니 어떻게 어떻게 맞춤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공문인데 하다못해 요즘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F8만 눌러도 맞춤법 교정 다 해줍니다. 다 해주죠. 예. 예.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무슨 내로남불이란 표현까지 들어갔어요. 내로남불은 여러분 그 저기 사자성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많이들 계시겠지만은 내로남불은 속어죠 일종의 속어예요. 예. 내가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이 말은 저기 무슨 고사성어가 아니라. 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만든 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사람이 또 레토릭의 달인이거든요. 네. 총체적 위기라는 말도 박희태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고. 네. 예, 참 그 밖에도 아주 재미있는 그 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위트가 있어요, 그 양반. 네네. 이제 나중에는 어디 그 제약회사 회장 재판에 나가서 뭐 증인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했던 말이 또 크게 화제를 모았죠. 예. 그 제약회사 회장이 사기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나라 증인으로 아니 약장사 말을 믿습니까? 확실하구만. 예.
참 이빨이 대단한 여자인데 네, 나중에 네. 저기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성추행한 것 때문에 그거 뭐 만지고 그랬지 또 정말 인생 조졌죠. 예, 네, 그 양반이 평소에 네. 그러고 다녔으니까 딱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 습관이 어디 가겠어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닐 것 예, 같아요 예. 느낌에 되게 예. 뭐 지나간 사람이니까 예예 예. 어쨌든 뭐 그 사람이 만든 말인데 아니 그게 네. 그 대한민국 제1당 대표 또 차기 대선 네. 유력 주자 예 대한 구속영장에 담길 그런 말입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들어가요 거기? 네. 예, 근데 이거 봐서는 네. 와 이건 정말 완전히 그 이성을 완전히 탈착한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또 검찰 대변하는 질문을 계속 물어보대.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 기자들이 말이죠. 그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디테일을 짚어내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발표한 것들이 다 뭐 어떤 나름의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다, 예. 합리성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전제를 갖고 깔고 있는데 자 하나 한번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 저 그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민간 사업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 논란은 말이죠. 2021년 가을 네. 대선 국면 때 이미 다 해명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초과 이익의 그 반대말은 고정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예, 초과 이익 환수, 고정 이익 환수 네. 이 차이인데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성남시장이에요. 예. 네. 대장동 사업을 허락하기 전에 너 이익이 얼마 이상 나면은 돈 내놔. 이게 바로 초과 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느 일정 이익이 넘어서면은 돈 내놔. 이거고, 너 이익이 앞으로 얼마가 나건 간에 우선 돈부터 내놔. 그렇지. 이게 바로 고정 이익입니다. 네. 예. 자, 근데 초과 이익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수익이 일정 퍼센테이지가 넘어가면은 돈을 이제 내놔야 하는 거죠. 그거 안 넘어가면은 돈을 안 내놓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중요한 근데, 차이죠, 그게.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자들은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안 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초과이익 없어요? 하면 그냥 초과이익 환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재명은 이 꼼수를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미리 내놔. 미리 내놔. 그리고 또 보니까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아. 또 내놔. 또 이랬던 내놔. 거죠. 그러니까 뭐 김만배 등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이다. 뭐 저기 뭐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오랜 또 이런 그 시민운동 네.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그 이 속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놔 이랬단 말이죠. 그 당시 2021년 가을에 민주당에서 해명한 걸 보면은 네. 초과이익 환수는 네.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밑에 있는 그 개발공사 네. 산하단체 공무원이 그걸 뭐 검토했다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직원들끼리 이제 서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시장에게 보고될 때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그걸 갖고서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초과이익을 나눈다라고 이 보고가 올라왔으면은 아마 틀림없이 사업자 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측보다도 수익이 낮을 경우에 손해 부담은 또 저기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조항이 나왔는데 아니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은 그럼 손해 날 경우 어떡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재명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고정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막 그냥 뭐 환수 조항 삭제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그것만 갖고 물어뜯고 있는데. 뭐 그리고, JTBC 기자, OBS 기자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대법원은 말이죠. 네. 대법원은 5,500억 이상의 그 이 이득을 사업자가 가져가야 될 이득을 환수했다라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7월에 나온 네. 대법원 판결을 본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네. 대법원이 5,500억이라고 했는데 1,800억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이렇다 할 근거나 뭐 또 새로운 어떤 드러난 사실 없이 그냥 1,800억.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이. 그래서 지극히 이전만 보더라도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을 봤다 이렇게 봐야 마땅할 텐데 그런 검찰의 빈틈이 많은 그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뭐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가라사대한 걸 갖고 가져와서 이재명 보고 당신 해명하라 이러고 있어요. 뭐하러 기절합니까? AI가 해도 이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챗 GPT가 해도 이보다는 더 기사를 잤을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한동훈 그 양반 말이죠.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말하자면은 영장 경고하지 말지 그럼. 그렇죠. 그 체포 동의안 그 표결하지 말고 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이런 얘기죠. 얘네들이 그 프레임 먹힌다고 판단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정치인이 민주당 내 박지현 등이거든요. 그동안 박지현 씨 등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전부 다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또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 그냥 아니 도대체 박지현이 무슨 중량감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 뭐 세력이 있다고 뭐 꼭 세력이 있어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무슨 존재감이 있는 박지현입니까? 그런 박지현의 말을 그냥 뭐 남이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전 언론이 네 이런 행태를 보면은 야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 네.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네. 말이죠.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박근혜 때 재미를 본 거예요. 박근혜 때도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시정농단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 수사하는 것 같지만요. 어떤 매뉴얼이 있나 봐요.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다 싶으면은 그냥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요. 또 프레임을 막 씌웁니다. 또 언론들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가족이나 지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예. 그 당사자로 하여금 심적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희재 대표도 그러지만은 저도 얘기하는 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했잖아요. 이들의 수사가 정당하다 정의롭다 근데 조국부터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은 우리가 저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들이 어떤 성과를 네. 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증거 조작 사실 날조를 했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갖고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는 잘했는데 그저 검찰총장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공감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내로남불이란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언론 프레임 같은데 포스트 체포 동의안이다 이거예요. 네. 체포 동의안 그래 그거는 이번에 부결될 것 같아 분위기를 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네. 또 체포 영장이 청구될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간에 그 사 참 그러면은 그때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서른. 유인태, 조응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논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 네. 말이 뭐 당내 무슨 영향력이 있으며 네. 자기 공천이나 걱정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인태 총장은 이미 그만뒀잖아요 정치. 이제 그 양반이 예. 당에 좀 억하 감정이 있어요. 왜요? 2016년에 그 양반이 공천 탈락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 지금이야 이제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에 대해서 감점은 있어도 탈락은 없거든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일정 점수가 낮으면 탈락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그 말하자면은 퇴화됐죠. 공천 원칙이. 예. 2016년에는 추상 같은 원칙이 있어서 일정 점수 이하면은 그냥 바로 공천 탈락시켰는데 네. 그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탈락이 됐지만은 나중에 그분은 이제 부활했죠. 예. 유인태는 그냥 그대로 아웃됐어요. 또 뭐 탈락되니까 바로 그냥 인정하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 때 국회 사무총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못했다. 지역구 관리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저 그 민주당 배지 달기에는 좀 불필요한 존재다라는 판단을 도봉인 거 어디였죠? 아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오기영 씨가 이제 들어갔던 건데 아마 떨어졌고 그 다음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그분으로서는 그래서 당에 대한 억하 감정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삐딱선 연세도 굉장히 많이 드셨고 그러면 이제 좀 당을 잘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또 노여워하시면 또 뭐 끝도 없이 몽니를 부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조홍천 의원은 검찰 대변자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런 말은 또 합니다. 구속영장이 대단히 부실하다. 그리고 따라서 이 구속영장은 그 부결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은 부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반란표 나오더라도 내가 찍은 반란표 아니야? 이게 알아달라는 일종의 어떤 그 연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근데 저 이명수 기자한테 한번 딱 걸렸는데 네.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저희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 어느 생맥주집에 조홍천 의원과 이원우 의원 그리고 저 어딥니까 논산의 누구죠 그 사람? 네? 논산 국회 논산 그 김종민 김종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녹취는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저도 어디서 이제 국회 쪽에 뭐 네.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양기대, 윤영찬.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미국에 있는 모 인사와 누구지 아시겠죠?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저한테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 낙엽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국민들이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내놓고 반대는 못하는데 그 지나면 또 이제 또 칠 거라는 거 검찰 쪽에 정보를 얻은 모양이지. 그래갖고 그때 이제 영장 청구하면 그때는 나가야 된다. 근데 말이죠. 그 제가 단언컨대 그들이 반란표 못 던집니다. 그래요? 반란표 던져봐야 지금 다 합쳐봐야 28표 못 넘어가고. 네. 그리고 반란표가 이제 확인되는 순간. 네. 누가 그 의심받겠습니까? 당연하지. 자기들이 의심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미친 짓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미 그분들이 연막만 띄우는 거예요. 저 용기가 있다면은 정말 소신이 행동과 일치된다면은 이미 탈당해서 신당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낙엽 신당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위인들이 못 됩니다. 자 단언컨대. 예. 저는 뭐 하여튼 뭐 이번 이재명 대표 거는요. 네. 이제 이 배임 아닙니까? 뇌물 수수도 아니고 배임 아닌 대장동 같은 네, 경우. 네, 근데 이제 배임 액수가 과연 이게 적절한지 너무 배임 액수를 부풀려 놨어요. 아니 그 대법원은 5,500억 이렇게 이득을 봤다. 네. 공익환수를 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자들은 뭐 1,800억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네. 그래서 다 네. 배임했다. 4,895억이 예. 그 규모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이게 뭐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했다 이런 건데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 네. 무역 수지 적자를 내신 우리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은 어떻게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수치가 매우 크고요. 대법원은 5,500억 이득을 봤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1,800억 이득을 보게 했다. 1,800억만 하더라도 대단한 이득인데 아니 그 저 LCT만 보더라도 그 1조 빵원 아닙니까? 빵. 아, 빵원. 이제 그 공공이 공공이 이게 공공이 기반 시설 만들어 준 게 한 1조가 넘는다면은 네. 그 공익 환수한 거는 빵원이에요, 빵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쨌든 이 검찰이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크고 까다로운 네. 범죄인데 이거를 갖고 그냥 뭐 내로남불이란 표현 써 가면서 이렇게 문학적 수사를 했다면은 과학적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학적 수사를 했다면은 이거는 법원 가서 굉장히 그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요. 나중에 검찰 역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예. 어떻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지금 정강훈 얘기 좀 할까요? 네, 예. 정강훈 의원 미국 가서 무슨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네. 무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 자유일보라는 언론사가 프라임 정책 그룹에 1년 동안 매월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네.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8억 가까운 우리 돈 8억 가까운 6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해서 네. 로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가 불가능하죠. 의회 상대로 로비가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프라임 정책 그룹에다가 부탁을 해서 예. 의회에 로비하도록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우리나라 이 한반도 네. 문제와 결부되는 그 종전 협정, 네. 종전 협정을 막기 위해서 종전 협정을 막기 위해서 전광훈이 자유일보를 통해서 종전 협정 저지를 위한 그런 미국 의회 로비를 지금 벌이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한반도 됩니다.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재인 네. 정부 때입니다만은 2021년 3분기 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네. 상대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탁해서 네.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67.8 불필요하다가 29.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국민인데 평화를 원하죠. 그렇죠.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곧 북미 수교로까지 이어지는 맞습니다. 길이 열리는 셈이 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전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지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전쟁 염려가 사라진 한반도에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염려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속해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네. 뭐 확전이니 전쟁 연습이니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뭐 네.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식은 떨어지고 또 예. 이 한국에 보유된 외환들이 달러들이 또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으면서 그 달러와 원화의 그 레드 크로스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 가치 면에서 네. 이런 상황 경제 위기가 계속 가중되고 있고 리스크는 또 폭증하고 있는 국면인데 네.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운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한반도 종전 선언입니다. 평화 체제 구축이. 정광훈 씨는 와서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그 뭐 계속 전쟁을 뭐 하고 분단 논리가 이제 계속 고착화돼야 자기들이 이제 영업할 그런 그렇잖아요. 이 분단 심리를 계속 자극시켜 가지고. 그래서 해서 이제 뭐 이거를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겁니다? 자유일보. 자유일보라고 신문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광훈이 만든 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 발행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전 한나라는 사람인데요. 전 한나라? 누구? 전광훈 딸이에요. 아 딸이에요? 예. 아... 그 여기서 이 신문에서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역할 기대. 그 온달 장군이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칼럼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성회라는 사람입니다. 김성회. 예, 우리 이제 김성회 서장 말고 우리 우리 이제 민주진영의 김성회 말고. 아니 저 그 청와대 들어갔다가.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아웃된 사람이죠. 예. 뭐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했다고 하거나 뭐 위안부 피해 보상을 밀린 화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네. 김성회인데 이 사람이 여기다 칼럼을 썼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그 창간 이후에 대략 한 1년 정도 논설위원으로 아니 주필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동아일보 출신인데 최영훈 전 논설위원. 들어봤어요. 예. 네. 이 사람이 여기 주필을 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정광훈이 싸웠나 봐요. 이 저 최영훈 씨가 그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네. 한번 좀 찾아봤는데 네. 이런저런 연구로 2021년 12월 1일 이 신문 창간일부터 철회를 주필을 했다. 자기가. 그런데 이제 어쭙지 않게 이름 빌려준 걸 철회한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유라는 인류사의 피어린 생채기를 담은 단어를 함부로 쓴 이 신문과의 인연을 한 달 전에 끊었다. 2022년에 쓴 글입니다. 그 신문에는 전주인 전광훈 목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수밖에 없긴 하다. 네. 그것은 신문 종교와 이념의 굴레에 갇혀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네. 그 신문의 대표는 전광훈의 젊은 딸 한나라고 명시돼 있다. 나는 전광훈도 딸 한나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 한나 씨가 직접 출근을 해서 발행인으로서 신문사의 그 경영과 편집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름만 네. 걸어놨다. 네. 이런 의혹이 네. 생기게 되는데요. 자, 나는 명색이 주필이라지만 그저 비정규직으로 잠시 있었을 뿐이다. 한 달에 신문은 거액의 적자를 내고 그가 헌금인지 뭔지로 메꿔주는 구조니까 네.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신문은 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전광훈이 네. 그의 그림자와 채취가 광고나 지면에 배어 있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자유를 자유가 아니게 스스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종속물로 치환할 뿐이다. 말이 좀 네. 어려운데 네. 한마디로 네. 전광훈의 그냥 개인 신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예, 이거 보면은 말이죠. 자유일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네. 이렇게 한반도 평화 활동이 그 한반도 평화 증진이 자기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손실로 돌아온다라고 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정말 이 분단 세력들, 알겠습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 네. 아, 땅에 그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전에 그 네. 대구 경북 출신의 그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한반도의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예. 종전선언이 맺어지고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완전히 국민의힘에 쏠린 그런 이 투표 성향도 많이 바뀔 것이다. 그게 되죠, 완전히. 유권자들의 어떤 예. 그 선택도 보다 다면화될 수 있다. 네. 지금은 분단 논리에 예. 포박돼서 예. 대구 경북이 아주 일방만 지지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북미 수교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저도 정가훈 얘기는 좀 계속해서 예. 나타날 때마다 예. 이사님께서 또 잘 했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믿습니다. 예, 우리 저 네 김영민 이사장님 믿습니다. 네. 김봉신 대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네, 칸나님 안녕하세요. 네, 독사님 안녕하십니까. 고은TV님, 네, 보스영리님, 단추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님 안녕하십니까. 장순이님, 뮴님. 네,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초연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 옆에 우리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데이터 분석. 오늘 저부터 시작해야죠. 저 예. 국회 쪽에 아르거스인가요? 예, 예. 네, 아르거스입니다. 네. 200만 건, 그러니까 뉴스하고 이제 소셜 데이터인데요. 네. 7일 동안입니다. 2월 예. 16일부터 22일까지. 네. 예, 봤을 때에 보시면 이제 확대 지원 이거는 굉장히 그 복합적인 그 내용이어서 예. 1위로 올라와 있지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고요. 네. 공특법, 우크라 지원, 네. 정치활 풍선, 뭐 반도체 업계 이렇게는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그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봤는데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이 아르고스 메뉴가 약간 바뀌어서 네. 요거 이제 월별 네. 비교를 하게 해놨는데요. 예. 보니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지금 2월이죠. 2월까지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슈가 이렇게 좀 등장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그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적인 그 공감도 네. 이런 여론을 좀 물어보면 예. 10명 중 6명 정도는 필요하다. 예, 그렇죠. 예, 예. 필요하다. 뭐 공감한다. 뭐 이런 응답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슈가 높네요. 김건희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론에서 잘 안 다루던데 최근에 와서 다뤘다 예, 안 다뤘다 그러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네요. 예, 예. 등장하고 안 뭐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간간히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게 그 이 이슈가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지난해에 나왔을 때부터 예. 60% 중반, 50% 중반에서 60% 중반이니까 예. 예, 60% 내외로 상당히 그 공감하시는 그 국민분들이 많은 걸로 다수로 대표님 60%가 넘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수죠. 다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75까지 가면은 국민 여론에 의해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지금 60%라는 거는 60%면 과반이지 않겠습니까? 과반을 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상당히 이제 예, 이슈가 이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예, 요거는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 김건희 특검법이면은 예. 그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을 조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이게 벌써 이게 취임 1주년이 오기도 전에 이게 지금 등장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내용 같습니다. 민주당이 작년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시작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당 입장에서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하려 그랬지 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시면 연관어 한번 보시면은 연관어를 보시면은 이게 주가 조작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오른쪽 밑에 이제 도이치모터스라고 해서 작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주가 조작이 위에 이제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연관어에서 주는 이게 주가 조작이면 이게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 혐의가 강력하다. 범죄자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국민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또 밑에 수사 뭐 특검법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참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좀 뜨겁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맞습니다. 뭐 공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다른 언론에서 감추려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뉴스 검색 걸 가볼까요? 하루 동안의 키워드. 하루. 이걸 한번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대통령인 윤석열 가장 큰 스피커죠. 그래서 윤석열 인물로서는 가장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이거 어제 거죠. 비카인스. 어제 하루 동안입니다. 나오면 이제 역시 기관으로 따지면은 더불어민주당, 그게 검찰, 경기도 뭐 이런 국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언급량으로만 따지면은 정치 쪽으로 언급량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표를 보시면은 윤석열 문재인이 떴네요. 문재인이 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 정부 시절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또 문재인이 키워드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히 큰 거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독립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윤석열 이재명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검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 느낌은 하루 동안 그 기관으로 따지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당 그리고 검찰 이게 많이 등장한다. 대치 국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을 한번 보시면은 윤석열을 친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정확도 순입니다. 정확도 나왔을 때 윤석열 역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나옵니다. 장성민 대통령 특사가 터키에 뭐 방문해서 뭐 어떤 그 뭐 메시지를 전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좋은 것도 나오죠. 근데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노조 회계 투명성 언급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이건 또 이런 것들은 좋고 나쁜 그 논란이 있는 이슈인 것 같고요. 이 이슈의 진원지는 바로 대통령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노조 회계 투명성 언급하자 민주당 뭐 노동조합이 이게 뭐 회계라는 게 투명 이게 무슨 뭘 조합원들 조합비 받아서 다 공개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위원장이 떼먹는다 바로 날라가요 요즘에 이제 뭐 투명성을 이렇게 이 관련 법 같은 경우에 이 노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를 다 어떻게 할 거야 손을 댄다라는 건지 침묵해도 하나 그럼 침묵해 침묵해까지 다 알아서 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서 조기 하는 축구회. 거고. 뭐, 그리고 이게 다 맞습니다. 저기 뭐야 저 조기 축구회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다 그 회계장부는 아마 5년 이상 다 비치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보고 싶다. 언제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지난해 11월, 12월에서 그 뭡니까 화물연대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해서 국정 긍정률이 약간씩 높아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 압박을 좀 주면 국정 긍정률이 좋아지고 다른 어떤 그 악재를 덮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재명 이것도 이제 정확도 순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 뭡니까 이 강대간 대치 속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 뭐 국민의힘은 방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게 깡패 행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네. 체포 동의안은 부당하다라는 얘기, 사법 사냥이다 이런 의혹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론조사 좀 알아볼까요? 2020 예, 예.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요. 통계청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궁금하네요. 예, 이게 근데 아주 여러 개인데요. 예. 여러 개고 그 통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삶의 만족도를 딱 집어서 예, 봤을 때는 그래프가 나와 있군요. 예. 이 OECD 국가입니다. 네. OECD 삶의 만족도. 그리고 뭐 오른쪽에 이렇게 국가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은 핀란드, 예예, 북유럽 아니면 중서부 유럽 여기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전부 다 영미권이라든지 그 서부 유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디가 있어요? 예, 저 왼쪽에 빨간색인데요. 몇 위에 이게? 이게 이제 뒤에서 3등을 했는데요. OECD에서 5.9점이다라고 해서 이게 작년 한 해죠? 예예예, 예, 예, 이게 3년 동안입니다. 19, 20, 21년인데 보시면 이제 튀르키예, 최근에 이제 지진이 난 튀르키예와 뭐 그 튀르키예가 꼴등인데 네. 예, 그 뒤를 이어서 거의 한국이에요. 그리스. 그리스는 최근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다가 회복하는 추세인데요. 그 나라하고 비슷하고 일본 뭐 뭡니까?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일본하고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에스토니아 뭐 좀 첼로스 일보다 더 뒤지네요. 아주 예예. 예. 예, 뭐. 굉장히 좀 예. 안타까운 조치가 나왔습니다. 삶의 질, 예, 가장 중요한 거 만족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핀란드라든가 덴마크 예. 1, 2, 한데 아이슬란드 이런 예, 삶의 예.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국민 삶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삶의 만족도 이게 OECD 국가인데요. 이거를 예. 풀어놓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국제 조사를 하면 부탄이라는 국가가 예, 예 거의 1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예 1위였죠. 경제적으로 떨어져도. 예. 근데 그 부탄은 그 뭐 교육도 공짜고 뭐 그 왕정 국가인데 왕이 막 돈을 써서 국민 다수에게 뭐 교육 공짜, 의료 공짜 막 이런 것들을 막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이 우리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경쟁 체제니까. 그리고 거기는 부탄은 예. 이 양극화가 없죠. 예, 그렇죠. 예, 이건 다 같이 잘 못 살아도 예. 하여튼간에 예, 예, 나눠 예. 먹고 뭐 그런 자연 속에 살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만족도가 높은 거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예. 양극화 심해서 양극화. 부의 대물이 예, 학벌 사회, 예. 경쟁 체제 거의 세습 예. 그리고 이제 신분 사회가 돼버린 사회에서는 예. 이 아주 극소수들만 기득권화돼갖고 예. 뭐 딴 사람들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저 길거리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야, 제 아버지는 누군가?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또 그렇죠. 쌩쌩 달려. 예. 그런 부분들과 일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예. 크니까 경제적 차이보다든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만족도는 우리 이게 또 행복도 조사도 있는데 전 세계 네. 행복도가 이제 부탄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네. 예. 이걸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좀 암울합니다. 글쎄요. 암울하고 우리야 좀 그렇다고 해도 다음 세대에 애는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여성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아서 글쎄 말이에요. 예. 아니 그 정치와 국가 권력 해야 될 이런 일인데 네. 이런 일인데 박근혜만 해도 예. 행복 국가를 내줬었어요. 박근혜만 해도 그 당시에. 근데 이놈의 정부는 그런 얘기도 없어 전혀. 응? 아 지금 뭐, 정부 말씀. 예, 지금 정부요. 아 제가 말을 좀 그렇게. 아 예 아닙니다. 예. 아니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공정하겠다고 공정 공정정의 아니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예, 예. 도대체가 없어 아무도 예, 예. 고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대안도 안 내오는 그쵸 이게 전두환만 해도 달랐거든 박정희는 달랐대 전두환도 뭘 내세웠다고 전두환 과외 자유화 아 예, 예. 그래 하여튼간에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을 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 예. 입장에 봤을 때는 정체가 분명한데 그런 의미에서 검찰 정권이 검찰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했던 그 역할 또 직업적 성격 또 이 무도함 무식함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권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최초로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검찰들이 다 요직을 좀 예, 검찰의 검찰 출신에 예. 그런 네. 의미에서 검찰에 대한 여론조사 나와 있는 예, 게 있죠. 예. 모바일뉴스가 예. 이제 창간 23주년 기념으로 네. 리얼미터에 의뢰했습니다. 네. 전국 그 18세 이상 1,000명,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이건 ARS 예. 조사입니다. 예, 지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조사를 예. 했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은 검찰 방금 말씀하신 게 검찰인데요. 네. 앞에 그 앞에 뭐 그 통계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 기관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통계청 그 조사에 예,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인기가 없는 기관이 국회하고 검찰 뭐 이런 그래요? 거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뭐 후순위로 따지면 국회가 항상 맨 밑에고 국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주먹치고 싸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요새도 뭐 그 좀 안 좋아요 국회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불신한다는 얘기죠. 예, 예.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도 네. 사실 그것보다는 좀 나은데 검찰도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경찰보다도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뭡니까 수사기관, 공안기관 중에서는 경찰이 오히려 인식이 좀 좋고 네. 검찰은 나쁜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은 네 지금 네, 예, 네. 요 오마이너스 조사를 보시면 네. 이게 사실은 독립성은 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적 독립성을 네, 얘기하는 정치적 거겠죠. 독립성이 독립적이지 않다가 56.5%니까 과반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더 이런, 나빠졌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빠졌다. 그렇게 윤석열 그 청장실에 예, 검찰 예. 독립을 얘기하고 말이죠. 검찰 예. 개혁은 검찰이 독립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예. 더 나빠진 거군요. 더 나빠졌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사실 네. 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런 어떤 기조가 또 공정을 지금 많이 외쳤지 않겠습니까? 네. 공정과 상식, 그렇죠? 국정 기조를 공정과 상식으로 잡았다면 이게 더 나빠졌다는 이런 평가는 이게 지금 절반인데 요거는 참 뼈아픈 그런 조사가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을 자기가 수사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주장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예, 총장인데 예. 지금 보면 더 나빠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부인도 맞습니다. 수사하지 못하고 있지. 예, 예. 또 최근엔 천공마저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국정 기조로 예. 내세우는 이번 정부가 네. 독립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뼈아프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과거의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말씀하신 수사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 국민 여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자기가 외쳤던 검찰 개혁, 검찰 독립성,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는 예. 레토릭을 떠나서 검찰의 이익을 자기가 보호하겠다. 저항이었죠.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 예. 더 명확하게 그때도 예. 나타났지만 더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예. 검찰이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예. 그리고 이제 네, 하여튼 뭐 검찰 독립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자기 부인은 전혀 수사하지도 않고 말이죠. 예. 그렇지, 이제 검찰이 자꾸 이제 이렇게 정치적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 양극화에 네.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좋지가 않은데 중립성 평가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이 조사에서는 중립적이지 않다가 56.7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조사에서 중립적이 않다가 이제 56.7인데 이게 4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네. 아니 매우 이거 참 그렇다는 거죠. 매우 그러니까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가 48.9거든요. 와. 56.7이 과반이지 않습니까? 예. 과반인데 저렇게 따지면 절반 정도가 아니고 저건 과반이라고 해야죠. 네. 그런데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에 거기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국민적 인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중립성에 대해서 더 나빠졌다라는 평가가 지금 저것도 이제 과반인데 정치 검찰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사회가 이게 오마이뉴스 조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에 네. 만약에 이게 어디 치우쳐 있는 조사이냐,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볼 텐데요. 이게 정당 지지도는 그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39.3대 39.1이든가 양당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거의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조사가 아닌 거죠. 샘플이 말이죠. 예, 예.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예, 이번 조사와 관련돼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네.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진보 보수도 보수가 약간 더 잡혔는데 중도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거는 예, 통상적인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조사의 예, 그 어떤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우친 조사는 아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역설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진다. 그죠? 예, 예. 뭐 국민의힘이 올라간다. 예. 그런 거는 지금 보셨을 때는 그 샘플, 예. 그 조사의 샘플이 상당히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새 이제 전대에 의한 영향이 큰데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글도 썼습니다. 전대 영향이 크니까 예, 예. 이제 조사를 할 때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조사 그러니까. 뭐 뭐랄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 또 네. 뭐 지지하시는 정당이 없다는 분들, 또 중도 성향 분들도 샘플링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잘 맞춘다든지 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아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리얼미터인가 문미터인가 예, 예. 거기서는 이 양당의 정당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양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평론 생활을 해보면은 결집도고. 예, 예. 그리고 다 비슷해요, 실제로. 예, 예. 근데 그게 10% 차이난다는 전 믿기질 않더라고. 그렇지, 이제 표본. 그래놓고서 언론에서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글을 썼던 거는 이재명 예.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최근에 좀 민주당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던 거는 네. 사실은 그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컨벤션 선행 효과가 맞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걸 분석한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봤어요. 보셨나요?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얻는 어떤 반사이익이면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확 뛰어야 맞거든요. 아. 근데 이건 안 뛰어요. 안 뛰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뛰고 국힘,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만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그 뭡니까? 부작용까지는 아니고 그 저기 뭐야, 반경향으로서 좀 이렇게 뭡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니까 이 격차가 커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걸 탈동조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면 긍정률이 확 뛰어야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잘 윤석열이가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더 뛰어야 맞거든요. 아. 근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분석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리스크는 이미 작년 10월서부터 일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쭉 왔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네. 그 원인은 아니다라고 아.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 샘플링 문제인가요, 이게? 예, 샘플링 문제. 그렇다고 봐야죠. 아, 좀 그럼 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샘플을 중도 예. 보수 진보라든가 속칭 예. 아니 민주당이라든가 무당파라든가 국민의힘 이렇게 골고루 샘플을 그 이제 아, 그렇죠. 돈이 들겠죠. 계속 예. 전화해야 되니까 그죠? 예, 조금 하다가 이제 돈 없으면 그렇죠. 그만두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네.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예. 인식조사도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할까요? 윤석열 예, 요거는 이제 신뢰성도 더 안 좋아진다는 건데 이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예, 예. 예. 그다음을 보시면은 그 50억 클럽 신뢰하지 않는다가 과반이다. 네. 참 안타깝죠. 우리 특검 얘기나 좀 예, 예.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예, 더 가시면은 네. 예. 50억 클럽. 예, 50억 클럽 보시면은 네. 네, 이거죠. 와, 이거는 저기 국민 4명 중 3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친구 4명이 앉아서 저 뭐 맥주라도 한 잔 드신다고 하면 그중 네. 3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50억 클럽에서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2%니까 굉장히 적죠. 이거 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곽상도 무죄 때문에 더 예. 국민적 분노가 더 느껴지는 더 그런 예.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넘어가 주시면은 네. 마지막으로 짚어드려야 될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60%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네. 치우치지 않은 설문 문항이에요. 제가 아, 그래요? 혹시 설문 문항을 어떻게 찾아봤더니 그냥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뭐 또 특검 어쩌 이렇게 그냥 묻고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둘 다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냐라고만 하면은 또 이게 더 응답 유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60 나왔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중 6명 다수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거 굉장히 이거 쉽게 끝날 그 이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런 보도를 언론에서 안 해요?
그러게요. 언론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보도, 예, 예. 국민에 대한 예, 예. 어떤 그 현재의 여론이 어떻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건데 검찰 조사도 그렇고, 예, 예. 또 이제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도 그런데 왜 이런 걸 보도하? 뭐 우리 김모씨 대표님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잖아. 언론에서 예, 예. 그냥 못 믿던지 하여튼 거기서 예. 월요일 날 조사해갖고 아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 또 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것만 보도해. 예예. 예. 그러게요. 참 하여튼 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참. 그래서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금요일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 예. 굉장히 귀중한 아주 분석이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은 보면 알거든 이걸 딱. 샘플부터 해서 쫙 보면 아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였는지 이거 의도적으로 뭐 돈 받아먹고 한 여론조사인지를 딱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예. 네, 우리 김봉신 대표님 보내드리고 우리 서승만 개그맨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도 진작 보셨어야 되는데. 저희 몇 번 나왔어요?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아, 여기는 처음 나왔지, 네. 이 프로는. 예, 네. 아침에 좀 피곤하시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해갖고. 제가 저기 오늘 좀 새벽형이라 새벽 늦게까지 제가 항상 아, 일을 해요. 아. 한 4시까지 하고. 어이구. 저는 일상이 네. 새벽 4시에 자가지고 네. 한 10시 일어나요. 한 6시간 자고. 어, 정말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땡겼죠. 한 2시에 주무셨습니까? 아니, 잠은 똑같이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가끔 이럴 때도 있죠. 뭐. 아, 4시에 네네. 취침하시고? 오. 네,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아. 예. 요즘 근황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죠? 요즘 근황은 네. 그냥 서승만 TV라고 유튜브를 이야기 좀 아, 예, 하나 예,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준비하는 게 좀 있는데 제가 원래 좀 글을 원래 작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세요? 웃으면 보기에요. 옛날 MBC. 네네네. 코미디하우스 뭐 이런 오늘은 좋나 이런 걸 하면서 아, 그 작가 활동을 하셨죠? 예, 작가도 했죠. 작가 하면서 출연다 그랬는데 제가 또 시나리오를 좀 욕심에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써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제가 국제영화제 개그맨 최초이자 마지막일 거야. 아마 감독 자격으로 레드카펫을 두 번 밟았어요. 장편영화로. 2010년도하고 2013년도에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거기 제가 만든 영화가 저기 100분짜리인데 그게 월드 프리미어로 초청작으로 뽑혔었죠. 레드카펫을 당당하게 딱 밟아가지고 오.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네. 서승만 감독 집에 딱 떠있어요. 쑥스럽게. 저 이거저것 좀 찔끔찔끔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아, 그렇단 말이죠. 제가 네. 좀 개그맨은 무엇이다? 개그맨은 늘 남에게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이 있으실 거예요. 철학은 저는 그냥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네. 언제 어느 때든지 네. 그 누굴 만나든지 상대가 즐거워야 된다. 내가 좀 괴롭더라도 저는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좀 살아가고 있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창의적이 돼야 되고. 그러면요. 모든 예. 사물을 볼 때도 다르게 봐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있어야만 예. 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이렇게 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여요. 그냥 사람들 보면은 이야기를 하든 뭐라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승만 TV에서 방송할 때도 네. 사회적인 문제나 뭐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면서 하긴 하거든요. 나도 국민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는데 그걸 좀 역으로 이렇게 네. 역으로 이제 거꾸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시선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번개탄으로 요즘은 국민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예, 예, 예.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데 잘했다. 아니면 번개탄으로 자살한 사람 많으니까 없애는 건 맞다. 그러나 번개탄으로만 자살한 게 아니니까 한강에서 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강 대교를 쫙 없애야 된다. 철거하자. 그러면 오세훈이 이야기했던 유람선 뭐 이런 크루즈 띄우는 것까지 일맥상통한 큰 그림이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거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럼 난방비 폭탄. 난방비는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난방비 폭탄을 때렸으니까 아니 비쌀 거 아니야 난방비가 예. 그럼 어때요 일찍 좀 끄거나 줄이거나 그랬잖아 안 켜야지 예. 그럼 어때요 추우니까
누군가에 같이 껴안고 꼭 이렇게 있으면 가족 간의 체온을 느끼면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정 간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거꾸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소주값 인상 6,000원. 소주값은 술 좀 줄이고 이 양반들아 운동해 이거죠. 네. 국민 건강을 생각해주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으로 역으로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웃는 거죠, 그냥. 웃을 수도 있고 이놈 미쳤나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아.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아, 여러분 채팅방에 우리 서승만 개그맨에게 네. 여쭤보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올려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네. 네. 우리 누구죠? 우리 장 PD님의 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예. 우리 스태프들도 궁금한 거. 장 PD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국민대 얘기 좀 먼저 할까요? 네. 예, 그 국민대학에서 지금 박사도 하셨죠? 네, 제가 저기 학사.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국민대에서 나왔는데 애정이 강하시겠네요. 엄청 강하죠. 제가 국민대에서 박사라면서 제가 디펜스를 28번을 했어요. 무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29번째 됐는데 하도 오래 앉아 있어 가지고 논문 쓰느라고 제가 지금 허리가 4번, 5번이 붙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다 그래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예. 다 치병이 하나씩 생겨요. 거기다 또 이거 지금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방아쇠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맞아요. 제 1년 선배 중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정말 박사 논문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원래 저기 행정학 박사인데 끝나고 나서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심리학 박사 도전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거 언제 따신 거예요, 박사학위를? 2017년도, 8년도. 일하시면서 따신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저기... 더 힘들지, 그러니까. 네, 힘들지. 제가 박사를 하게 된 이유가 네. 제가 원래 영화 전공을 했어요. 영화. 국민대에서 영화 학사, 영화 석사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래도 영화 공부를 한 거니까 영화를 했는데 행정학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네. 제가 대학로에서 원래 2004년도부터 대학로에서 상상나눔이라고 굉장히 잘 만든 공연장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네. 대학로에 그때 당시에 거의 한 200개쯤 공연장이 있는데 제가 만든 제가 투자해가지고 공연장이 가장 좋았어요. 네. 그건 뭐 소문이 다 났지. 그건 거짓말이 네. 아니니까. 근데 네, 네.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낮에 공연장이 놀잖아요. 예. 공연장이 이제 저녁 때 공연 2시간 하려고 이제 그 돈 예. 많이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네.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낮에 공연장을 놀리지 말고 어린이 뮤지컬 같은 걸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말에 또 내가 좀 제가 또 의외로 가는 게 팔랑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돼. 연구를 하다가 뭐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2005년도였는데 제가 2004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예. 2005년도에 그때 보니까 우연히 이제 포털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다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우리 애들이 한 5살, 6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게 없을까라도 콘텐츠를 생각하다가 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인기 좀 있을 때 팬네트를 받거나 그런 것보다 네. 이 뮤지컬 하면서 그 학부형들한테 너무 많은 이제 그 팬네트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 사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말하면서 예, 예, 예. 너무 보람 있잖아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이라는 게 대학로에서 뮤지컬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는 게 정말 네. 돈 벌기가 힘들어요. 1년에 만약에 200개가 올라가면 그 중에 돈 버는 건 5개도 안 돼요. 근데 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초대권 문화가 좀 발달해가지고 초대권을 줘야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하다 보니까 좀 수익적으로 안 되더라고. 근데 작품은 좋고. 뮤지컬은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장을 하면서 배우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배우들이 원래 프리랜서잖아요. 네. 계약을 하면 그 프로젝트 끝나면 끝인데 저는 월급을 주면서 이제 몇 명 배우들,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걔들도 어차피 월급은 받고 일을 하든 안 하든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해보자. 근데 출연 입장료 없이 그냥 하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료로 선언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응 좋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을 오려다가 전국 투어를 가자라도 제가 거의 한 300개 가까운 전국 투어를 제가 제 자비로 했어요. 그래서 약 200만 명 아이들이 봤죠. 그래가지고 2019년 코로나 창궐 바로 전까지 이제 했는데 예. 10년 넘게 했어요 이거를. 네.
그때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9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나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 자부하고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러시네. 국민 영웅이라는 거를 1호를 받았어요. 그래요? 생활 속 작은 영웅이라고. 큰 영웅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데 전쟁 나가서. 그래가지고 작은 영웅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대국민 통합위원회라는 데서 국민 영웅 1호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 국민 임시 이런 거는 기획사에서 만드는데. 아유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 저는 그걸... 국가에서 만들어줬는데 제가 요즘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 얼마 전에 네. 보니까 뭐 6.1주인가 뭐 어떤 교장 선생님이 네. 그 훈장을 주는 걸 거부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속없이 네라고 좋아서 받았는데 네. 어쨌든 좀 그건 좀 다른 거죠. 그건 뭐 내가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네네. 좀 다르죠. 저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어린이 박근혜가 주는 게 아니니까. 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 잡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이요.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고 네. 아 진짜입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 예. 안전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의 눈이 뜨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안전 쪽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 쪽에 대한 이야기를 뭐 행정 관료라든가 정치인 이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리고 개그맨이니까 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재밌네 뭐 이런 거 말고 나중에 또 그런 정책 비슷하게 나오기도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좀 아이디어를 내도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자기들이 만들고 그걸. 네. 그리고 근데 그 우리 후배 중에 노정렬이라고 개그맨 있어요. 그는 뭐 이렇게 어떻게 술 마시다가 형. 저희들도 왔어. 예, 형이 한번. 행정학 박사 공부를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야, 엄마 내가 어떻게 공부 과가 전공이다는데 어떻게 하냐? 아. 형 내가 저기 행정고시 패스했잖아. 아 맞다. 그럼 이제 행정고시 나거든. 네가 했지? 형 내가 행정고시 공부해봐서 아는데 형 정도 기억력과 아이디어면은 행정학 박사 금방 할 수 있어. 그래서 증발이야.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술김에 저 한번 도전해보자. 했어요. 이렇게 힘든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개그맨 사승만보다 행정학 박사로서 이야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술김에 저 한번 해볼까라도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쓰신 놈 박사학위 논문이 어떤 거예요? 고령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령 운전자 예, 고령화 시대가 됐으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저기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면 이게 대체적으로 대형 사고에 가까워요. 큰 사고들이 많아.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을 저기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보수 교육이 과연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결국에 안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논문 제목이 고령 운전자 보수 교육이 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했죠. 논문을 제가 했죠. 알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이라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석사하고 좀 다르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게 이제 그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고 네네. 연구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거는 논문이 덜어 있는데 네. 그 보수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 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많이 인용을 하고 그게 없으면 박사학위 주지도 않아요.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저기 대선 때 예. 이재명 대표를 도왔는데 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서 박사님, 조교분이 예, 그랬더니 어디 뭐 저쪽에서 내 거 왜 개그맨 하던 사람이 박사라는 것도 신기한데 왜 행정학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대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수님이 A4용지 4장 분량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저는 박사학위 5학기 동안 하면서 일반 대학원이었거든요. 일주일에 4번을 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근데 진짜. 한 번도 저는 지각한 적도 없고 원래 한 학기 한 3번까지는 결석을 용서해줘요. 근데 저는 결석은 뭐 한 번도 없고 지각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준비 다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 과목을 세 과목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선수 과목 들어야죠. 없이 행정학 안 하셨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학부생들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수 과목 하면서 또 힘들고 말하면서 예. 겨우겨우 했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제가 유튜브에다 제 서승만 TV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네. 남의 거 신경 쓰지 말았는데 제가 카피켈러에다가 돌려가지고 요즘은 카피켈러에 돌리면 나와요. 바로 나와, 바로 나오죠. 제가 그 표절률이 6%가 나온 거예요. 6%면 뭐냐면 한 편 또한 그럼으로 아울러 이런 거하고 표 1-1, 2-2 그래가지고 그림 1-2 이게 이제 다 해야 6%. 6%면 아주 모범적인. 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페이스북에다가 청정 논문이라고 들어봤냐? 내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거나 네. 신경 써라.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방 매겼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 지네들 카피큘러에 돌려오면 알지 뭘. 카피큘러에 돌리면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논문이 한 20%까지는 저기 좀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심사 대상에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대로 갖다 그냥 100% 가깝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건 카피 표절도 아니죠. 그건 그냥 저기 옮긴 거지. 옮긴 거. 그다음에 지병도 얻으시고. 네. 지금 우리가 뭐 어깨에다가 3종 세트로 이제 요즘 재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네. 그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냥 재주가 좀 나도 그런 기술을 좀 배울 거였어. 아주 그냥. 그녀는. 예. 정말 짜증나죠. 그래도 제가 아 정말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학교가 한 방에 이제 동통학교가 돼가지고 국민대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뭐 상위권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예. 갑자기 그냥 학교가 삼류 대학으로 그냥 가면서 아 그냥 미치겠더라고 정말. 이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다가 뭐라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자기 정체성 이거 그렇게 고생해서 다. 네. 다 모든 사람들이 국내 박사 다 땄는데 네. 이게 완전히 그녀는 네. 그렇게 땄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죠. 제 입장에서 네. 완전 피해자니까 피해자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네.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는 못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저승사자 저기 퍼포먼스를 했죠. 학교에 가지고 저기 지금 사진 나오는데 아 예예예. 예. 제가 저승사자 옷을 입고 예 김건희 논문을 갖다가 저기 심사한 심사위원들하고 내가 학장을 잡아가지고 얘기 좀 하겠다 그러고 학장을 잡으러 갔다가 못 만났어요. 못 만나게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죠. 그 다섯 사람이던데 보니까. 근데 사인했는데. 네, 근데 그 사인하신 심사위원이 한 명만 박사고 나머지는 다 석사위원 네 명이.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저기 태권도 유단자 심사 보러 갔는데. 네. 나 심사하는 새끼들이 파란 띠, 노란 띠야. 그러면 돌아버리지. 그게 말이 됩니까? 자격이 안 되는 애들이 심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막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렇게 1인 시위도 했죠. 내가 좀 김건희 논문 좀 보셨어요? 아니, 그 저기 제목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왜냐면 그 국민대학교에서 그 내용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인용한 거 표절한 거 쫙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떠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그걸 왜 발표를 안 했어요? 그게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출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예, 검증인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네. 저기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예. 안 읽혀져요 일단. 원래 글이라는 게 재밌거나 즐겁거나 뭐 슬프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밋밋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소설을 보든가 뭐 시를 보든가 에세이를 보든가 보면은 네. 이게 재밌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슬퍼서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보면서 짜증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감정이. 예, 예. 이게 보면서 뭐지 이해가 이게 나 스스로 이해가 떨어지나 이해가 안 되지 그러지 안 네. 보게 되더라고요. 한두 제목 보고 좀 보다가 에이씨 이게 뭐야 그러고 안 봤어. 점집에서 긁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대학교 수단 평가하고 그러니까 했는데. 점도 안 보는 놈이 그 글을 보겠습니까? 점도 안 보는데. 점집 블로그에서 긁어. 그러니까 참 아이고 나 참. 컨트롤 C 컨트롤 V다. 근데 그걸 갖다 또 저기 좋다고 통과시켜준 국민대 자체가 모교로서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그 동문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항의가 심했었잖아요. 아주 심한데 위에서 이렇게 이제 커트를 하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막 저기 학생들 출신들만 돌아버려가지고 서로 막 욕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진짜 왜 학교 측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 명확하게 명예회복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그 당시 또 누구죠? 그때 운동선수 그 사람은 심사해갖고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논문 그 저 퇴짜 시켰잖아요. 태권도 하던 박대성인가? 예, 예, 예. 권대성? 아니 하여튼간 뭐 대성은 대성인가? 예, 예. 뭔 대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기 취소됐죠. 취소됐죠. 문대성이다 문대성. 문대성. 예, 예. 아. 그 정치도 하고 그러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은? 네. 그랬죠. 네. 근데 그냥 뭐 학교에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까? 저 뭐 별 얘기가 없고 그냥 교수님들은 이게 뵙거든요. 저 이렇게 아, 예, 예, 심사위원장 하시는 분도 뵙고 그런데 그냥 뭐 말을 못하죠 본인도. 내가 막 승질을 네. 한번 내봤는데 네. 아유 그냥 뭐 내가 어떡하냐 그냥 일기 네. 교수가 이러면서 뭘 본인도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서. 요즘에 그러면 이제 행정학 박사시고 영상학을 다 전공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좀 연배도 있으시고 죄송합니다. 네네. 하여튼 네. 아, 시청자분들은 아주 젊은 걸로 알고 제가 계시고. 저희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와. 82년도에 데뷔했습니다. 어떻게 데뷔하신 거죠 그 당시에? 개그맨 콘테스트 출신인데 근데 황기순, 최병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말만 들었다는 네, 그러다 1년 정도 됐을 때 잘렸어요. 제가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그 안 좋은 거는 뭐 제 딴에는 정의로 왔고 누가 봐도 이제 안 좋았지. 거기 네. 좀 불량스러운 사람하고 예, 예. 좀 약간 건들거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좀 약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툭툭 때리고 막 그런 놈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붙었어요. 쌈이 났지. 나도 그때 20살 때니까. 그 양반은 22살인가 21살이었는데 어떻게 되니 시비가 붙었는데 그분이 좀 많이 다쳐가지고 잘렸죠. 네. 그랬다가 저희 군대 갔다 오고 다시 89년도에 다시 시험을 받아 다시 들어갔어요. 대단하시네. 예.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작가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거저거 하면서 내공을 좀 키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개그맨 활동을 40여 년 하시면서 네네.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또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셨는데 그쵸. 진짜 지금도 제가 옆에 있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냥 옆에 계신 네. 것만 해도 즐거워요. 아니, 우리는 뭐 즐겁게 남을 즐겁게 해야 돼요. 예. 이게 골치 아픈 거 네.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동안에 그 남았던 네. 40년 동안 하셨으면서 이렇게 뭐 에피소드라든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그맨들이 모이면 네. 제가 사해봐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개그맨들이 모여있으면 제가 이제 항상 이걸 떠들어가지고 예. 한때 별명이 이제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그런 그래요? 네 그런 네. 수식어가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저기 원래 이제 저는 개그를 할 때 같이 이렇게 꽁트를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혼자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는데 그런 거 좀 하고 그래서 네. 제가 만든 거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네. 그게 저놈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폴레옹 이야기 같은 거 하면 나폴레옹은 옆산에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산이 아닌가 벼 또다시 군사의 발을 이고 옆산에 올라간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산 맞는가 봐 뭐 이러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만들고 또 이제 전 국민이 다 쓴 욕 같은 건데 욕이 아닌 거. 네. 조카 크레파스 십장생 씨발라먹어 이런 처음 만든 놈이에요 제가. 그런 거는 전 국민이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네. 그럼 저작권 없으니까 뭐 그냥 그게 저작권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썼는데 네. 그게 서승만이 만들었구나라고 모르는 분들이 좀 많죠. 예, 좀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가지고 뭐 서승만입니다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아, 네. 뭐 삼국을 이렇게 반전 코미디라고 하거든요. 앞에 그 위인전 얘기를 하는데. 뭐 나이팅게일, 산타크로스, 김유신, 이수희 장군 막 이런 사람들이 매주 한 명을 지명해가지고 그분의 일대기를 제가 말을 막 빨리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반전 코미디라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은 칼을 높이 쳐들며 힘차게 많은 병사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칼 누구 거냐? 뭐라고 하고 막 그런 이 칼 누구 거냐? 예,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반전 개그를 하는데 그런 식의 개그를 제가 이제 좋아해서 아니, 그런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 책 보다 보면은 또 뭐 여기서 어떻게 꺾으면 재밌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좀 나오죠.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은 이제, 사람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상상력을 이게 뭐 없게 사람마다 그 직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진행 잘하시고 저는 이게 반전하는 거 잘하고 손흥민은 공 잘 차고 뭐 이런 다 저마다 이제 그 기술이 있죠. 상상력을 네네. 상상력이 대단하신 분. 그러면 이제 물론 정치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으십니다만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이재명 캠프에 계셨다면서요. 캠프에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재명하고 친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친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저는 이재명이라는 분을 네 번 봤어요. 태어나가지고. 네. 근데 세 번은 수고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다야.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양구에서 지방선거 할 때 그때 네.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고 네. 한 번도 그분하고 뭐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화이팅. 뭐 이게 다였어요. 근데 왜 내가 그분을 도왔냐면 네. 그 경기도지사 나올 때 예. 그때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공격하는데 같은 당내에서도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난 속으로 진짜 나쁜 분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녔길래 같은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욕을 할까 해서 그분에 대해 이렇게 쭉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경기도 도지사 나갈 때 그때 당시 이분이 무슨 해경공 임신이 무슨 뭐 여비어스케는 이런 거 있는데 주변에 친하다고 했던 연예인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 이제 잠수를 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한 거. 이 사람의 진심을 알면서도 이러나? 아니 모르고 도왔었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큰 힘은 아니어도 가서 좀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자진해서 가서 지지해가지고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제가 지금 그분 유세에 가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도지사 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대선 나오는데 나중에 그
경선 후보들 이게 대선 후보들 이게 토론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역시 내가 판단한 게 맞다. 잘했다. 저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 윤 대통령이 그날 이게 발언하는 거 보면 뭐 아리백이 뭔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막 둘이 막 나중에 싸울 때 보니까 막 이것 봐요. 말하면서 눈 보고 심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대선도 돕자를 좀 도와줬는데 저는 제가 이제 도와준 것도 험지라고 하는 경상북도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8일 동안 하루에 네 군데씩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 가서 할머니들하고 막 춤추면서 막 이재명 지지하고 점심 때는 마이크 잡고 이거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녔죠. 그러다가 중간에 안동에서 예. 한번 뵐 뻔한 적이 있어요. 내가 끝난다고 내가 유세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오시니까 예. 후보님이니까 인사하고 가라는데 내가 아 됐다고 그러면 PS를 그러니까 인사하고 가시죠. 진행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분이 전국을 다니는데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으면 괜히 본인도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까 좀 괜히 부담스럽거나 뭐 좀 그럴까 봐 괜히 그냥 야, 빠져 그냥 같이 갔던 동생한테고 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와버려서 사진도 하나 안 찍었어요. 그냥 그리고 다니면서 순수하게 도왔지. 내가 내 돈으로 자비 쓰면서. 그게 다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 친하냐 근데 뭐 친하게 뭐 친하게 내가 좋아하고 아,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거지. 뭐 좀 부탁하자고 뭐 전화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이재명한테 얘기 좀 해줘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건 없죠. 제 성격을 워낙 아니까. 네. 그럼 그 유세하고 다니실 때 네. 어떤 얘기들 하신 겁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얘기한 게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하면서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들 했어요.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한다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대통령과 많은 저기 주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논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혹시 깽가리 소리라도 들리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호시탐탐 일본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예. 이거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다녔죠. 윤석열은 뭐 좀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 예. 어떻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얘기 하나만 하죠.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나는 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검찰 쪽에 오래 계신 분이라 예. 수사나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국정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럼 주변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잘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내가 주장하는 게 스태프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스태프들 중에 안티가 분명히 있어요. 뭐만 하면 헛발질이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 네. 그 부인인 그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친한다. 친한다. 뭐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 똑같죠. 뭐 근데 저는 스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있는데 감독 혼자 작전 잘 짬보에 선수들이 못 뛰는데 그럼요. 예.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내가 명 감독이에요. 선수들이 바본데 안 돼요. 이건 그런 저는 국정운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 지난번에 왜 이란이 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아랍에미리트 가서 가갖고. 그래서 이번에 뭐 거기서 뭐 MOU를 뭐 40조를 했니 했는데 중국한테 뭐 전투기도 다 뺏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사과하는 방법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과를 안 해본 사람이라. 안 해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란이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만약에 당사자였으면 죄송하다. 사실은 거기 우리 병사들 위로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6년 전, 7년 전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이 사이가 안 좋을 때를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끝나는 거 진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란 쪽에 예. 유감을 표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 끝나.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날리면도 아니다. 이렇게 핑계될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당사자였으면 네. 제가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려는데 너무 바쁘고 이 사람이 48초 만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실망할까봐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싫어도 했는데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지지율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니 해외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신경을 쓰면 나는 그랬어. 그런데 나는 바이든 그 사고 터지자마자 제가 서승만 TV에다 올렸어. 이거 사과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바이든하고 뭔가 이제 좀 합의를 좀 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예. 너무 바빠가지고 못 네. 만나서 국민들이 실망할까봐 내가 예. 이렇게 막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했으면 지지율 올라갔다. 그랬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아니다 나 바이든 행정 없다라고 또 뭐 김은혜가 나가지고 뭐 난리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 국민을 갖다 보세요. 청각 테스트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지지율은 떨어지죠. 그게 옆에 있는 누가 스텝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했으면 했겠죠. 그녀가 얘기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녀가 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 그런가? 그렇구나. 네. 하지 마, 그런 거구나. 네. 아,
저는 이거 보면서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서. 예. 소통을 해야 되잖아. 소통 국민과. 그렇죠. 국민과 소통하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 국민 속으로 가야죠. 그럼 사과를 해야지.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뭘 하랬고요. 네. 바이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려와 바이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진 않잖아. 국민들이 오히려 좋아한다니까요. 사과를 잘하는 진정한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유감이다 뭐래도 유감이라는 말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다는 건데. 지금 서승만 TV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저기 서승만 TV 유튜브 한 지 한 4년 됐는데. 아,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는데 이제 주로 이제 방송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꽁트 이런 거 올리다가 대선 이후로 이제 막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들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 이 방송 듣고 저 방송 들으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구독자들이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맞아요. 받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그걸 좀 개그로 코미디로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게 이렇게 가자라도 같은 이야기를 해도 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돌려치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서승만 TV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구독하셨을 것 같은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네네 서승만 TV 부탁드립니다. 네, 볼만합니다. 예. 이번 주에 또 서승만 TV 주제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저는 주제가 없고 매일매일. 아 매일 하세요 그걸? 예, 매일매일 거의 뭐 술약 속에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매일 하는데 밤 11시부터 1시까지요 새벽에. 아 그래요? 예, 매일 밤에 11시부터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와주셔가지고 몇천 명씩 들어오세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네. 그 시간에 이게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열받아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화난 분들이 많다. 저도 11시 잠안 올 때 꼭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뭐야 뭐 대학에서도 학생들 가르치십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네. 뭐 지금 대선 이후로는 뭐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지금 저기 유튜브 하고 그냥 글만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촛불 집회도 나가셔서 사람들도 보고 계셨던 모양이죠. 네네. 네. 뭐 누구나 그렇죠. 다 화난 사람들 나오니까요. 예예. 예.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들을까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지금 이제 뭐 일단 빨리 나라가 좀 안정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올바른 나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뭐 한마디라도 한 소리라도 더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유튜브 서승만 TV만 계속하다가 너무 좀 이게 저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저만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나가셔야죠. 예, 여기저기 이제 뭐 저 연락 오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부 장관이 박보균 씨죠? 지금 누군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고 계십니까? 혹시? 문화정책 뭐 한 게 없는데 뭘 관심 한 게 없어요? 지금 문화정책 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있지? 그냥 내비두는 게 나아요. 게이컬처든 뭐 문화든 내비두면 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누가 뭐 아이디어를 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학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저마다 타고난 감성으로 표현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냥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대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조금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문화는 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차 그 고등학생 그린 캡 아니 그런 거를 저기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제 생각에 만약에 대통령이 네, 보고 네. 야 누군지 정말 창의력 있네. 아유 좋다 이거 잘했어. 네. 우리도 이거 보면서 나름 반성을 좀 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지지율 네. 한 5%에서 10%는 올라가죠. 맞아요. 예, 무조건 이게 사람은 심지어 강아지도 네. 괜히 가만히 있는 걸 가 툭 차면 그래 이런 덤빈다니까. 맞아요. 심지어 개도 그래요. 돼지도 툭 치면은 막 덤벼요. 근데 사람인데 감정 있고 생각 있는데 네. 건드릴 게 아니고 북돋아 주고 사기 진작을 이다 칭찬해 주고 그래야죠. 그걸 자꾸 이렇게 건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저 유용한 뉴스 커뮤니티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시사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아쉽고 싶은 얘기 아니 원래도 제 얘기 푸념만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아 우리 100만 축하드립니다. 아 예 우리 저 작가 우리 저 네. 담당 작가 선생하고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고에 시사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작가분이 다 와서 뭐 저기
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나 봐요. 저는 뭐 통화도 안 했는데.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시사 얘기도 좋고. 예. 예. 뭐 용기를 갖고 어차피 내가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화를 날아주고 되는 게 아니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기 힘들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힘들면 서승만 TV 많이 와서 위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서울의 소리 제가 광고 많이 해요. 아, 그 서승만 TV에서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혹시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면 밤 11시에 서승만 TV에 들어가셔서 즐겁게 웃으시고 힐링하시고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지막 우리 서승만 박사님, 개그맨이신 서승만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특별한 분들 모실 예정입니다. 우리 변상욱 대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변상욱 기자 나오시고요.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그날 이제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그 본회의 상정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성호 의원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정성호 의원, 김종대 전 의원. 특히 천공얘기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때 내일 촛불집회 있고요. 내일 전국에서 또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함성,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들의 주체를 힘주어서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좀 쉬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하의 뉴스 코멘터리, 변상욱 기자, 그리고 정우성호 의원, 그리고 김종대 의원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